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엄마가 해주는 카레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엄마 카레를 먹으면 살 것 같았죠. 멀리 살고 계신 엄마에게 잔뜩 투정을 부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추운 겨울 새벽 첫차를 타고 오셔서 아침부터 카레를 한 솥 해주시고는 바로 가봐야 한다며 나가는 엄마를 보고 나서야 아차 싶었습니다. 엄마 미안해. 눈물 콧물 오열을 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도 뱃속 아가를 생각해 카레를 두 그릇이나 비웠던 철없던 딸이었네요. 사랑하는 엄마, 맛있는 카레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. 저에게 오뚜기 카레는 친정엄마 마음입니다.